Times. 스팅레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뿅. 네. 뿅. 승채 씨하고 오늘 저하고 약간 비슷하게 입고 온 것 같은데, 약간 회색 윗두리에 제레미. 까만 바지 입고. 제레미? 제레미? 모자 쓰고 뭔가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 아까 우리 보더니 채피님이 이 힙합 듀오 같다고. 자, 비트 깔고. 비트는 내가 맨날 깔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팅레이 베이스 갖고 왔는데, 이 스팅레이 모델이 이제 스타일링 바이 뮤직맨이 아닌 기본 뮤직맨에서 보면 이제 뭐 200만원대 후반, 뭐 300만원대 초반 뭐 이렇게 가는 되게 비싼 베이스잖아요. 네, 이렇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레이 시리즈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비슷하게 이제 그 스팅레이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요거 스팅레이에 관심 많으신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는 2019년도에 했었어요. 2019년 7월에 4현 베이스 레이 4랑 5현 베이스 레이 5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40만원대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점수가 레이 4 같은 경우에는 강한 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스털링, 저는 질보다 양 이렇게 해서 7.5, 7.5. 그리고 레이 5는 5현, 5현은 아쉽고 힘은 강하다, 저는 지옥의 저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그 저음 쪽이 무겁고 좀 그 사이즈가 그 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갖고 7.5, 7.5.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그 스털링 계열, 스팅레이 계열 이런 걸 쓸 때 되게 힘 있는 그런 험버커의 그런 사운드를 쓰기 위해서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기보다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레이 24CA를 할 건데 이거 이제 레이 24는 레이 4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목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됩니다. 원래는 바디가 이제 베이스우드가 사용되는데 레이 24는 마호가니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지판도, 지판이 원래는 하드메이플이랑 핫토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얘는 핫토바 아니고 로즈우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재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고 뭐 픽업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지금 가격은 4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좀 많이 올라있죠. 79만 9천원에 오늘 나와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CA가 뭐냐면은 이게 클래식 액티브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 사이트상에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 저희가 막 그 구글링에서 포럼 뒤져보고 막 이래서 또 알아낸 건데 클래식 액티브라는 게 뭔가 해갖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24CA는 있는데 레이 24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34CA는 있고 34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레이 34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액티브잖아요. EQ가 3밴드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미들, 트래블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레이 34인데 레이 34 CA가 되면은 미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 액티브라는 게 미들이 없이 트래블이랑 베이스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를 클래식 액티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애초에 클래식 액티브가 아닌 기본 그 3밴드 이퀄라이저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연이면 뭐 그렇게까지 굳이 3밴드 안 나눠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 기본 버전을 안 내놓고 CA로만 그냥 내놨습니다. 레이 24 CA. 그래서 지금 이 베이스 스털링 바이 뮤직맨 한목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이 34, 그냥 34죠. 그냥 34에는 3밴드 EQ예요. 애쉬 블랙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 스케일 모델이 있고요. 스팅레이 레이 34 그냥 모델, 이것도 역시 3밴드 EQ죠. 그리고 스팅레이 35, 이거는 3밴드 이퀄라이저의 5현. 그 다음에 34HH라고 하면 이건 험버커 두 개가 장착된 모델. 그 다음에 레이 35HH 5현의 험버커 두 개. 그 다음에 레이 34QM은 이제 퀼티드 메이플, 또 35Q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플러벌 PB가 있습니다. 레이 34 PB, 레이 35 P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팅레이 클래식 레이 24 CA, 이게 오늘 하는 거죠. 저희가 클래식 액티브입니다. 가장 좀 예전 모양 그 좀 클래시컬한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25 CA는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뭐 레이 4HH가 있고 레이 5HH가 있고 그냥 레이 4, 레이 5 저번에 했던 것들,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들 요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이 24 CA를 하고요. 다음 시간 레이 34 HHSM을 해요. 요건 이제 험버커 두 개가 들어간 레이 34 모델이 되겠죠.
자, 오늘 79만 9천원짜리 레이 24CA 색상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버터스카치와 3톤 썬버스트와 톨루카 레이크블루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톨루카 레이크블루 색상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5cm, 무게는 4.32kg, 그리고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탑 없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넥은 하드메이플,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4개, 3대1로 장착이 되어 있죠.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38mm,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로즈우드는 톨루카 레이크 블루랑 3톤 썬버스트는 로즈우드고 버터스카치는 하드메이플로 지판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 프렛은 21 미디엄 프렛이고요. 픽업은 H1 세라믹 험버커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 클래식 액티브 모델입니다. 컨트롤은 2밴드 액티브 프리앰프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 디자인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견 중립이고요. 네, 볼륨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환하죠, 일단 기본 사운드 자체가. 자, 이게 다 올린 거고. 하이를 좀 올려 보면 어때요? 이게 다 올린 상태고 이제 네. 로우 중립이고 하이 다 올리면 이게 하이 다 올린 거라고요? 하이를 좀 많이 올려 놓고 써야 되겠네요. 로우 좀 내려 볼게요. 살짝 변했죠, 지금. 네. 여기까지만 내려 볼게요. 네. 지금 이게 로우를 살짝 깎고 하이를 풀로 준 건데 이게 약간 일반적인 베이스 소리가 나요 여기서. 아니 이게 너무 강력해 이 험버커가, 저 세라믹 험버커가. 네, 다시 중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톤도브 이거 하나죠? 픽업이 하나라. 세긴 셉니다. 로우 다 빼고 하이만 하면 로우 다 뺐어. 로우 다 뺐는데 로우 있죠. 자, 신기하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립에서 슬랩 해볼게요. 하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거 하이 올리고 쳐볼게요. 자, 하이를 다 올려볼까요? 네, 네. 다 올려도 하이가 많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어요. 네, 하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들 대역이 좀 많아서 네. 많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거대하고 강력한 그런 중저음을 들으실 수가 있는 베이스였습니다. 이게 V 세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로우 좀 깎고 하이 좀 들고 하이 조금 올리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뭐 자기 페달보드 EQ가 있다면 미들 조금 스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좀 크다 EQ 레인지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봤죠? 끝. 픽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좀 빠른 템포. 네.
그래도 확실히 이제 묻혀 놓으면은 그 밑에 밑단 잡아주는 역할로는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조금 요거보다는 템포가 좀 덜한 느낌, 약간 뭉근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처음 거는 베이스를 조금 깎았었고 네. 지금 거는 베이스를 중립에다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밑단이 크고 무겁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네, 클래식 액티브 네, 미들이 없는 거. 미들 컨트롤을 일할 수 있는 거 없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미들이 있습니다. 미들이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운드가 또 변화될 것도 기대가 되네요. 자,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되게 세잖아요. 네. 예전에 K1 네, 격투기 선수가 생각나요. 네. 레이 세포. 레이 세포? 네. 아, 얘 그 선수요. K1.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치? 레이 세포. 네. 레이 세포.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와, 추억의 이름입니다, 진짜. 레이 세포. 네. 확실히 진짜 중저역대가 강하고 그리고 하이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기는 듭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서 오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딱 치는데 분명히 사연인데 왜 오현의 느낌이 나지? 자,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는 사운드 22점, 네. 가성비 14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6점 해서 총점 6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3점, 제가 1점 높아요. 가성비 14점, 그리고 편의성 15점, 디자인 16점 해서 총점은 똑같이 68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68. 아쉽게도 우와. 70점은 못 넘었네요. 60점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스팅레이류의 이 가오리 디자인에 대한 약간의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는 어쨌든 16-16으로 잘 나왔고요. 대신에 가성비가 원래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 하면 기대하는 가성비 점수가 16점 이상인데 가성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가격이면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선택의 폭이 좀 있어서 원하기 때문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 아무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에는 살짝 무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70점은 못 넘었어요. 68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악기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어떤 점수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레이 34 HHSM 모델 139만 9천 원 네, 가격 거의 약간 두 배 가까이 되는 네,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스털링 바이 뮤직맨은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